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디서든 경쟁력 있고 당에서는 어디서든 모셔야 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 이런 멋진 승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재현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너무 앞쪽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첫날 이후에 계속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는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거는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섭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분들 많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분들을 공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심없이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린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천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이 공천을 할 권한이 저한테 있고 결국 그 책임도 제가 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심이 겪는다든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결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제가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역 의원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은 4년 전에 정말 어려운 선거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조직이라든가 지역에 있어서의 지지자들을 많이 충분히 설득할 만한 그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는 시스템 안에서 반영한다. 그걸 뭐 인위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원모 말씀하셨는데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기억을 못하실까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목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